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6년 6월 중 0.8%를 이제 기록하면서 금년부터 적용되는 중기 물가 안정 목표 2.0%를 6개월 연속 0.5%포인트 이상 하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 2016년 이후 중기 물가 안정 목표 공표 시에 밝힌 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물가 안정 목표 하회 원인, 소비자 물가의 전망 경로, 그리고 향후 통화 쉬운 정책 운용 방향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현행 물가 안정 목표제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내외 경제 환경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난해 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될 물가 안정 목표를 새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 물가 안정 목표제를 2013-15년 중에 적용되었던 종전 제도와 비교해 보면은 우선 목표 수준이 2.5-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3-15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하한을 크게 하회한 것이 일시적 그리고 경기적 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 및 국내 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른 기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물가 목표를 범위로 제시하였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단일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정책 효과의 파급 시차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게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적 시기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되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 초과하여 목표를 벗어나는 경우 물가의 목표 이탈 원인과 전망 경로, 향후 통화 쉬운 정책 운영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하회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 6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하는 데 그쳐서 목표 수준 2.0%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기 회복 지원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국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 주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볼 때 여전히 35% 정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석유류 가격의 하락은 금년 1, 6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유가 이외의 원자재 가격 하락도 소비자 물가를 낮춘 요인이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 물가 안정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크게 하회하였고 미국이라든가 유로 지역 등 여타 주요국에서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소비자 물가 경로를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는 하반기 이후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 물가를 크게 떨어뜨렸던 공급 측 요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수요 측면의 물가 하락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물가 변동에 있어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유가가 초과 공급의 완화, 세계 경제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서 완만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세계 교역량 회복으로 국내외 경기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물가 하락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지난해 두 차례 그리고 올해 6월 한 차례 인하한 것도 시차를 두고 수요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은 금년 말경 가면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2% 수준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통화신용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계속 하회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하하였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도 지난해 이후 총 10조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유가 하락 등 공급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시차가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해서 단기적인 물가 상황보다는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한국은행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물가와 경기의 예상 흐름, 근원 인플레이션 및 기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는 그 원인과 향후의 물가 경로를 감안하여 물가 상승률의 목표 이탈 정도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에도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현재화되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가 안정 목표제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한은에서 단일 수치로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단일 목표치에 정확히 일치하는 물가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경직적으로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수렴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하고 해왔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설명이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은이 책임이 없다라든지 한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 못하신 데서 나오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제가 뭐 상세히 설명을 이제 드린다면 그 물가 목표를 범위라든가 변동 허용폭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일반인들이 볼 때 물가 상승률이 항상 그 목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물가를 그런 주어진 그 범위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항상 물가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 못했던 충격으로 목표 범위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할 경우에 그 범위 내로 빨리 복귀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 예상치 못한 그야말로 경제의 급 변동을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 목표로 단일 목표 제시 방식은 이러한 그 경직적 그 정책 운영을 지향해서 경기와 물가의 긴 흐름, 그다음에 금융 안정 상황 등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야말로 긴 시기에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그 변동 허용폭으로 제시하든 단일 수치로 제시하든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책임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그럼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물가 상승률이 그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그 오늘 전망 발표 보면 내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2.0%로 하는 목표치랑 같은데요. 네, 향후 유가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보다 더 오를 경우에도 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기적 시기에서 우리가 수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중적 시기의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2%를 이제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그 시점에서 그 통화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되는 뭐 그런 시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목표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그 경기 상황 그리고 금융 안정 대외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최원웅 기자입니다. 오늘 전망에서 전망 전제치 가운데 원유 도입 단가를 보면은 올해 하반기가 배럴당 $46 그리고 내년이 $49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 물가 상승률의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어느 쪽으로 기여를 할지 뭐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그 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는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근데 상방 리스크는 현재화 되더라도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대칭적인 정책 대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아마 조금 후에 조사구에서 경제 전망을 할 때 아마 좀 설명이 있을 거는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 6월 중에는 유가 하락이 물가에 미친 영향이 아까 제가 0.8%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0.9%인데 1, 6월 중에 물가가 코어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 이제 1.7%였으니까 그 유가 하락의 기여분이 마이너스 0.8%포인트로 계산이 나오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여전히 그 우리 그 유가는 아마 물가 하락 요인으로 내년에는 이제 유가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숫자가 하반기에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한 0.5%포인트, 그다음에 내년에는 오히려 유가가 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 전체 물가를 0.3%포인트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좀 비대칭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물가안정 목표를 상당폭 이탈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경우에는 경기라든가 금융안정 등 여타 고려사항이 없다면 뭐 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저희들의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뭐 어느 한쪽으로 더 크게 우려하는 그런 저희들의 스탠스는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머니투데이 이용식 기자인데요. 이번 설명에서 이제 지금 저물가 요인을 이제 국제 유가 등 이제 외부 요인이 가장 크다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내적인 요인이 적으니까 이제 국내 통화 정책으로 좀 조율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를 것을 좀 표현하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하고 미국 등 이제 선진국들도 계속 양적완화하면서 물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들 나라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2%를 중기 물가 안정 목표로 잡은 게 지금 이게 경제 성장에서 가장 이 정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하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들이 현재 그 저물가는 제가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은 그 공급 충격, 그 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공급 충격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이제 2%로 설정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물가 목표를 정할 때는 우리 경제의 어떤 그 기조적인 흐름 또 구조 변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가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 물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성장세가 높은 나라이긴 하지만 물가는 똑같이 한 2% 정도로 잡은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러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라든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걸맞는 적정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신문 이은정인데요.
그 앞으로 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 원인과 향후의 물가 경로를 감안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이탈 정도를 줄여 나가겠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면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이 통화 정책 외에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아서 내년에 물가도 또 지금같이 저물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요. 중기 물가 목표제를 혹시 고칠 수 있는지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쓸 수 있는 수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금리입니다. 저희들이 그 한국은행이 2014년, 15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내렸고 또 지난달에도 금리를 내렸고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그 경제 실물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어떤 물가 그 목표 관리도 그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취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수차례의 금리 인하가 우리 그 수요 면에서의 그 물가 하락 압력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내년도 우리 물가의 상승률이 한 2%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또 많이 밑돌면은 중기 물가 목표를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2% 그 수준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상승률은 있을 것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저희들이 그보다 많이 이탈할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물론 그때 가서 또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정한 중기 물가 목표를 어떤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탈한다고 해서 그 물가 목표 수준 자체를 또 자주 바꾸는 것도 통화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능 기자인데요. 그 물가 안정 목표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다 느껴지는데 이게 물가라는 국가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한국은행 혼자서 이거를 맞춘다는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과 나올 때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같이 한번 높여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가 같은 경우는 물가를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정부에서는 굉장히 또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정부와의 협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통화정책 외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더 이렇게 총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통화정책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다른 정책도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그 공공요금 관리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도 또는 무슨 복지정책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물가 안정이 한국은행만의 책임이라고 하는 시각은 잘못된 겁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가 목표를 중시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렇다고 물가가 거기에 그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그런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물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은 물가 목표는 반드시 정부라든가 중앙은행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은 다 이렇게 맞는 말씀이죠. 이게 통화 정책은 정부 정책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또 물가에만 맞출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지 저희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물가 목표제는 저희들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큰 그
앵커 역할을 하는 거로서 저희들의 중요성은 물론 이해합니다만 물가 목표는 그야말로 무조건 모든 것을 제치어서라도 달성해야 하는 그런 목표로 그 이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행여나 혹시 또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중앙은행의 좀 책임을 그 들지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물가 목표와 한국은행의 그 가장 주된 설립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설정한 목표 그 목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수렴하도록 저희들이 통화 정책을 펴 나갈 것임은 저희들은 분명히 제가 그 밝혀드린 바입니다. 조사국장이 잠깐만 뭐 좀 그 보완 설명을 좀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 아까 그 물가 정부는 물가를 올리는 걸 싫어하고 정부는 물가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한국은행이 이제 그 물가를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도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을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다시 물가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상황을 보고서 정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경기에서 물가로 가는 그런 구조로 파급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뭐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어떤 이분적인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